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혈장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이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준용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7일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한 결과 환자 2명이 모두 완치됐으며 그중 1명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완치 판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남성의 회복기 혈장 500ml를 12시간 간격으로 두 번 투여했고 눈에 띄게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교수는 혈장 치료가 나름의 부작용이 있고 대규모 임상시험이 없어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효과가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치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